그거 맛있잖아. 저 사람은 이걸 먹어야 좋은 거야. 된장을 먹여야지. 돈이 있어 된장 먹여요. 시골 특유의 맛인 된장을 면에 접목시켜 또 하나의 맛을 만들어낸 달인의 놀라운 비법 되시겠습니다. 이 된장이 우리 짜장면 1등 공신. 면도 구수하고 쫄깃하고. 면이 구수하다고요? 네. 이게 이 짜장면이 이제 시골 스타일 짜장면이지. 시골 스타일? 시골 스타일 짜장면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김세경 달인. 촬영 때문에 면발을 삶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갑자기 면발을 하나 뽑아들더니 손가락에 휘휘 감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달인? 잘 삶아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건 무슨 상황이요? 대답은 안 하고 삶은 면을 죄다 버리는 달인? 못 쓰는 면입니다. 못 쓰냐고요? 예. 아무리 시골이라고 해도 그 정직한 면이 나가야지 이런 면은 가차없이 버려야 됩니다. 가차없이요? 예. 탄력을 잃고 손가락에 턱하니 붙어있는 면. 면이 탄력이 벌써 죽은 겁니다. 안 돌아오네요. 예. 집중 또 집중하고 다시 면을 만드는 달인. 과연 이번에는 탄력 있는 면이 만들어졌을까요? 한 가닥 뽑아서 손가락에 감아보는데요. 감기가 무섭게 다시 풀려버리는 면. 탱글탱글 살아있는 면발 완성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면이 탄력 있게 잘 된 겁니다. 이렇게 잘 되면은 면이 바닥에서 튀어 올라와요. 면의 생명인 탄력을 확인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 오래 삶은 면의 경우 던졌을 때 끔찍을 않지만 잘 삶긴 면은 바닥에 붙어 있을 새도 없이 통통 튀어 오른다고 합니다. 면에 대한 자부심은 제가 특별시입니다. 특별시. 네. 달인의 자부심으로 만들어진 면발. 그 위에 특별한 소스 부어내면 맛깔스런 짜장면. 깔끔한 국물 부어내면 뜨끈한 우동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메뉴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신 건지? 왜 짜장면하고 우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왜 그랬겠어? 돈 있으면 혔겠어? 응? 나 첫 번 여기 장사 시작할 때 사람들이 차도 안 댕기고 기업체도 없고 뭐 그러는데 뭔 장사 이런 데서 뭔 장사가 되냐고 그러더라고 다들. 그도 그냥 참 혔지. 혔더니 이렇게 다행히 손님들이 이렇게 찾아주셔서 갖고 이렇게 이사 나왔어. 어느덧 바쁜 시간이 지나가고 손님들로 북적이던 달인의 가게도 고요함이 찾아왔는데요. 이제 장사 끝났지 뭐. 끝났다고요? 응. 해지면 유동 인구가 없어요. 고생하셨어요 하루 오늘. 예. 사랑하십니다. 두 달인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제작진. 아쉬운 마음에 쉽게 돌아서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발견한 영업 종료 안내판. 영업 종료를 알리는 방법 역시 독특합니다. 반전의 웃음까지 전해준 달인 고마워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이곳에 남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달인이 살고 있다는데요. 힘겹게 연 서랍에 옷 대신 들어있는 쌀로 채운 페트병. 커다란 상자에도 심지어 가구 위까지. 왜 쌀을 이렇게 보관하세요? 2011년 그리고 3월. 3년 이상은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가득 채운 각종 비상식량과 기름들부터. 동굴로. 보이잖아요. 이 동굴이에요? 네, 여기 들어가면 넓은 공간이 있어요. 오. 짱이다. 생활의 달인 제작진을 놀라게 한 달인만의 특별한 장소까지. 우와. 훌륭하죠? 아니, 훌륭한 거 같은데요. 곳곳에 숨겨진 달인만의 비밀 창고. 오. 이야. 왜 꼭 이렇게까지 하세요? 살려고. 갑작스레 찾아와 더욱 대비하기 어려운 각종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오늘의 달인. 그리고 상상하지 못할 달인만의 특별한 노하우까지. 오! 최악의 날에 대비하는 최고의 준비 달인 문정환 씨를 소개합니다. 달인의 준비 방법을 보기 위해 산길을 달려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